이게 뭐야? 오늘도 평화로운 파키스탄, 트럭에 나무를 올리다니 어디 배달이라도 가려는 걸까요? 프레임만 있다니 오히려 나무 배달이라면 좀 더 유리한 면이 있겠네요. 우리 형들이 아무리 매드맥스 세계관 1인자들이어도 여기서 작업은 좀 거시기한데 뭐 형님이 하시겠다는데 제가 뭐 어쩔 방법이 없긴 합니다. 전동대표라니 중대장은 이거 100% 실망했다고 할 것 같은 찰나 이 나무를 트럭 프레임에 설치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죠. 나무와 철이 만난다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일까요? 아이언트리 이름부터 십상남자스러운 네이밍인데요. 네, 제가 지었습니다. 역시 나란 남자. 대충 올려놓은 나무를 작업하기 좋게 돌려놓고 슈퍼 초철 큰 볼트를 갈겨봅니다. 우리 큰형 망치질 예사롭지 않죠? 트럭에 나무를 올려 짐칸을 만들고 싶다고요. 파키스탄에선 가능합니다. 대충 움직여보는데 잘 붙어있죠? 우리 형도 놀랬죠? 보는 저도 신났죠? 앞 팬티 갈아입는 거 잊지 마세요. 지금입니다. 와시 막강한 작업 같지만 치질 작업이라니 역시 진정한 십상남자들은 섬세함을 잊지 않는 겁니다. 거 가짜 상남자 놈들이나 으레으레 하면서 다니는 겁니다. This is real man, you know? 우리 큰 형님 몰래 오셔서 유볼트를 체결해보시는데요. 만족스럽죠? 나무판을 올려봅니다. 진짜 바닥 작업하듯 실로 마킹해둔 거 보세요. 아, 바닥 작업 맞구나. 내가 멍청했구나. 기성으로 잘라놓은 나무가 원하는 규격에 딱 맞을 확률은 100%입니다. 왜냐고요? 여긴 파키스탄이니까요. 안 맞는다고요? 패면 그만이야. 못질이 시작됩니다. 어색하긴 하죠. 드릴로 바로 갈겨야 할 것 같은데 못질이라니. 대패를 이용해 끝부분 마감을 해주고 철판을 가져와 봅니다. 지금 이 트럭은 철나무철. 마치 햄버거와 같은 방식인데요. 햄버거 먹고 싶죠. 내 다이어트 실패죠. 지질의 목적이 뭐가 있겠냐 싶겠지만 분명 다이다이용인데 나무를 정교하게 쳐내는 거 보니 역시 우리 큰형님입니다. 정확한 규격으로 쳐낸 나무의 철갑을 두를 건데요. 아니, 이 끼워 맞출 만큼의 정밀성을 어떻게 잡는 건데 도대체 진짜로 기둥을 올려볼 겁니다. 불안해 보이지만 나름 여럿이 만나는 곳 위에 올리는 거니 불안한 건 맞긴 한데요. 응, 이미 다 만들었어. 판 올릴 거야. 헤드 제낄 거야. 여기서 용접 갈길 거야. 혹시 지옥불 안 나왔다고 섭섭하신가요? 여기가 철의 지옥입니다. 쇠냄새가 코를 찌르죠. 오늘은 장식의 일부를 보여줄 건데요. 오케이, 저기에 적게 달아서 이케 해서 적게 하면 되는군요. 주레라의 후미도 가져와 작업하는데 바이오 클램프가 있다면 각이 안 나와도 잡아줄 수 있죠. 저 몰래 퍼티를 바른 짐칸 위에 프라이머를 뿌려줍니다. 진짜 디자인 개작살나죠. 옥색이라니 이 전통적인 코리안 칼라 어쩌죠. 누가 이걸 나무와 철로 만들었다고 생각할까요. 이건 말 그대로 거대한 옥장판 같은 겁니다. 남자한테 좋죠. 이러니 남자가 99%인 채널이 탄생하는 거겠죠. 마르니까 더 옥색이네 이거. 따봉은 없죠.